수컷의 부모 투자가 존나 적은 종들이 존나 많아. 자식을 만들어서 키우는 방면에서 정액 말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지. 암컷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어떤 수컷과 섹스를 해야 존나 훌륭한 유전자 복제 전략을 썼다고 자연 선택한테 칭찬을 존나 받을 수 있을까? 우월한 수컷이 대체로 좋은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야.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 궁합이 잘 맞을수록 좋지. 암컷이 자신의 아들 또는 아빠 또는 오빠 또는 남동생과 섹스를 하는 것은 유전자 궁합의 측면에서 볼 때 존나 최악이야. 유해 열성 유전자 때문에 자식에게 존나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존나 높기 때문이야. 이것이 수많은 종에서 근친상간 회피 기제가 진화한 이유인 것 같아. 근친을 제외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전자 궁합이 잘 맞는 커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커플도 있어. 인간을 포함한 많은 종들이 냄새를 통해 유전자 궁합을 평가하도록 진화한 것 같아. 어떤 남자가 이유 없이 좋다고 느껴진다면 그 남자와 유전자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야. 유전자 궁합의 측면에서 여자마다 좋아하는 남자 냄새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에게 이유 없이 거부감이 든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침팬지 암컷은 열등해 보이는 수컷에게도 몸을 허락해주는 경우가 많아. 관련 논문을 열심히 찾아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근친이 아니라면 무리해 사실상 모든 어른 수컷들에게 섹스를 해주는 것 같아. 암컷 침팬지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걸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유아 살해 방지를 위해 그런다는 가설이 내 눈에는 가장 그럴듯해 보여. 우월한 수컷과는 뻔질나게 섹스를 하고 열등한 수컷과는 가끔 섹스를 한다고 하다. 그리고 되도록 임신 가능성이 낮은 시기에 열등한 수컷들과의 섹스를 안배한다고 하다. 한편으로 우월한 수컷의 좋은 유전자로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을 존나 높일 수 있지. 다른 한편으로 열등한 수컷들에게도 일말의 기대를 안겨주어서 그들이 암컷의 자식을 죽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아무리 좋은 유전자로 임신해도 그 암컷과는 섹스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열등한 수컷이 암컷의 자식을 죽여버리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수컷의 부모 투자가 존나 작은 종에서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할지도 몰라. 암컷이 인간성이 존나 더러운 수컷과 섹스를 해서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자. 수컷의 인간성이 존나 더러우면 그 더러운 인간성을 물려받아서 그 자식의 인간성도 대체로 더러울 거야. 그러면 자기 엄마나 자기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많이 착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런 것까지 고려한 논문을 본 기억이 없어.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 것일 뿐이야. 이런 요인을 무시해도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 이번에는 인간처럼 수컷의 부모 투자가 존나 큰 종에 대해 생각해보자. 물론 이런 종에서도 암컷이 우월한 수컷을 선택해서 섹스를 할수록 자신과 유전자 궁합이 잘 맞는 수컷을 선택해서 섹스를 할수록 자식의 품질이 더 좋아서 번식 이득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지. 그런데 암컷이 결혼을 위해 수컷을 선택할 때는 다른 것들도 고려해야 유전자 복제를 잘할 수 있어. 수컷이 처자식을 얼마나 잘 돌볼지도 따져야 한다고. 우월한 수컷일수록 처자식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크겠지.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야. 수컷이 이기적일수록 또는 바람기가 많을수록 처자식을 잘 돌보지 않을 거야. 설사 젊었을 때 존나 우월한 수컷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존나 늙어서 존나 쇠약해졌다면 처자식을 잘 돌보기 힘들겠지. 현재 또는 미래의 수컷의 아내가 몇 마리인지도 고려해야 해. 아내의 수가 많은 수컷일수록 그 많은 아내들에게 수컷의 부모 투자가 분산되겠지. 암컷이 결혼의 맥락에서 수컷을 독점한다면, 즉 일부일처 결혼을 한다면 남편의 부모 투자를 거의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수컷이 우월할수록 아내의 수가 많기 마련이야. 따라서 일부일처 결혼을 하면 남편이 대체로 열등할 거야. 아내가 존나 많은 수컷을 선택해서 결혼한다면 자신에게 떨어지는 남편의 부모 투자가 존나 적을 거야. 하지만 수컷이 존나 우월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물론 암컷이 열등한 남편과 일부일처 결혼을 한 후에 우월한 수컷과 바람을 피우는 전략을 쓸 수도 있어. 실제로 인간 여자가 때로는 그런 전략을 쓰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진화 심리학계에서 인기가 있어. 그런데 남편에게 들키면 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존나 신중하게 써야 하는 전략이지. 다니엘은 수컷의 부모 투자가 존나 많은 종에서는 암컷이 수컷을 존나 까다롭게 선택한다고 말했어. 그런데 다니엘은 수컷의 부모 투자가 존나 적은 종에서는 전체 수컷들 중에서 5%만 자식을 남긴다는 말도 했지. 너는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걸 존나 모르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존나 빡대가리라고 존나 놀리는 거야. 인간의 경우에는 원시 사냥체 집사회나 전통적 농경사회나 현대산업사회나 성인 남자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식을 남기는 것 같아. 출산 파업의 맛을 존나 들인 것 같은 21세기 대한민국 같은 문화권도 있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야. 여기에서 논점은 대체로 가장 우월한 수컷들 5%만 자식을 남기는 종과 상당히 열등한 수컷들에게도 자식을 남길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종을 비교하는 거야. 수컷이 달랑 정액만 투자하는 종에서는 즉 수컷의 부모 투자가 존나 적은 종에서는 암컷의 눈이 존나 높아도 짝짓기 시장에서 통할 수 있어. 암컷이 수컷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랑 정액뿐이라면 존나 우월한 수컷도 기꺼이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수컷의 부모 투자가 적을수록 수컷을 보는 암컷의 눈이 높아지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겠지. 이게 다니엘 표 요상한 부모 투자 이론이 아니라 진짜 부모 투자 이론이 예측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대체로 이 예측대로 진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거칠게 말하자면 인간 여자는 짝짓기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전략을 쓸 수 있어. 첫째, 여자가 남자에게서 달랑 유전자만 얻는 전략을 쓸 수 있지. 이때는 수컷의 부모 투자가 존나 적은 종과 비슷한 논리가 통해. 남자를 선택하는 여자의 눈이 존나 높아도 짝짓기 시장에서 통할 수 있지. 즉 남자를 존나 까다롭게 선택할 수 있어. 실제로도 여자가 남자에게서 원하는 것이 섹스뿐일 때는 눈이 존나 높아지는 것 같아. 둘째, 그 반대편 극단에는 남편을 독점하는 전략이 있어. 일부일처 결혼이지. 이때는 여자의 눈이 상대적으로 존나 낮을 수밖에 없어. 우월한 남자가 열등한 여자의 유일한 남편이 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은 존나 낮으니까. 이때 한 여자가 낳는 자식들에 대한 남자의 부모 투자가 존나 크지. 그만큼 남자가 여자 보는 눈이 높아진다고.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동물의 짝짓기 시장에서도 투자하는 양이 많을수록 깐깐하게 따진다고. 셋째, 여자가 일부다처 결혼 전략을 쓸 수 있어. 아내의 수가 많은 남편을 선택할수록 남편이 한 명의 아내의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부모 투자가 적어지지. 하지만 아내가 많은 남자일수록 대체로 우월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지 않고도 아주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이런 식으로 남자가 여자 한 명의 자식들에게 제공하는 부모 투자가 클수록 그 남자를 선택하는 여자의 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즉 여자가 남자를 덜 까다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이건 다니엘의 말과는 정반대야. 여러 종들을 비교해봐도 여자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짝짓기 전략을 비교해봐도 그래. 수컷의 부모 투자가 적을수록 수컷을 보는 암컷의 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즉 암컷이 수컷을 까다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이건 수컷의 부모 투자가 적을수록 수컷이 암컷의 짝짓기 요구에 쉽게 응해주기 때문이야. 존나 우월한 수컷이라고 해도 해당 암컷에 대한 부모 투자가 존나 적다면 존나 열등한 암컷과 짝짓기를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야. 실제로 인간 남자는 여자의 섹스 요구에는 아주 쉽게 응해주는 경향이 있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11번째 아내를 맞이할 때는 여자가 열등해도 신경을 존나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섹스만 해줄 때에 비하면 훨씬 까다로워지겠지. 그리고 일부일처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여자를 보는 남자의 눈이 존나 까다로워진다고. 여자를 보는 남자의 눈이 높아질수록 남자를 보는 여자의 눈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게 짝짓기 시장의 논리야. 그런데 수컷의 부모 투자가 많아질수록 수컷이 암컷을 까다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존나 열등한 여자가 존나 우월한 남자와 일부일처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또는 그런 남자에게서 존나 깊은 사랑을 받으려 한다면 존나 망하기가 존나 쉽다는 얘기야. 이게 진짜 부모 투자 이론이야. 다니엘의 빡대가리가 창조해낸 존나 요상한 부모 투자 이론과는 존나 다르지.